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. 오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었는데요. 기존의 비상저감 조치와 다른 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강제로 운행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41만 대의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을 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근데 문제는 효과입니다. 이들 차량 모두가 길거리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세먼지 농도 줄이는 효과는 3%도 안 됩니다.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의 75%가 중국 등 국외 영향입니다. 나머지 25% 중에서도 차량이 미치는 영향은 15% 미만입니다. 이건 대한민국 모든 자동차가 다 스톱해도 효과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. 때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 차량 운행을 막자고 야단법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 공기 덜 마시게 차를 이용하라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. 환경부가 나쁜 부처입니다. 숫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. 하루 자동차 배출량의 52%를 저감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 저감 효과를 계산하려면 차량에서 나오는 배출량이 아니라 국민들이 마시는 공기 기준으로 얼마나 줄어드느냐 효과를 계산해야 되는데요. 자동차 배출량이 애초에 3%도 안 되는데 이걸 절반을 줄인다 한들 얼마나 되겠습니까? 1.5%도 안 되는 것입니다. 때문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효과 없는 비상저감 조치 중단하기 바랍니다. 당장 눈앞에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탁상 행정 때문에 서민들만 골병이 됩니다.